이 광주에서 주차된 차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나흘 동안 차량 석 대를 태웠는데 불을 지른 이유가 황당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차 차량 옆에서 불을 붙입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불이 점점 거세지고 차량 화재를 목격한 주민이 황급히 신고합니다. 뛰어나왔더니 불이 붙어 타고 있더라고. 차마 타자, 차마. 지난 24일 밤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골목길에서 40살 A씨가 주차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새벽과 어젯밤에도 잇따라 주차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골목길 주차 차량을 골라 세 번째 방화를 하다 한 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붙잡힌 A씨는 폐지 수집 등을 하며 혼자 살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차에 불을 질렀다며 황당한 범행 동기만 털어놨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불 받으면 지금 습벽이 있는 것 같아요. 방화 습벽. 경찰은 A씨가 이미 수차례 차량 방화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던 점을 토대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